자려고 누우면 다음날 뭐 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머리에 이렇게 계속 떠오르고 그러세요? 그러니까 좀 사실 밤에 잠을 안 자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리뷰, 컴플레인들을 다 보거든요. 한 개도 빠짐없이 봐요. 홈쇼핑, 뭐 가게들, 그리고 또 제가 좀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다 해놓은 거를 다시 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다 일일이 봐야 되고, 19년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팔린 모든 고기에 소금이 몇 그램 쳐져 있는지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. 매일같이 확인을 해야지 잠이 와요. 그게 실제로 식당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. 한 달 정도. 본인 가게를? 네. 왜요? 고기 마음에 들게 안 나와가지고 식당 문을 닫았어요, 그냥. 왜냐면은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. 오랜 시간 기다렸어서. 근데 제가 인정할 정도로 맛이 없는 고기를 팔았다가는 이 컴플레인은 영영 이제 지울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샷다도 내리고 휴업도 해봤고 반만 팔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도윤수 씨만 좀 특이하게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이게 그 해외에서 뭐 그 촬영을 했었을 때 디저트예요. 가볍게 먹을 수 있는. 이걸로? 잘 됐어요. 네, 이걸로. 보기에는 너무 프렌치 스타일의 한식적이지 않은 디저트지만 이거는 정말로 한식 스타일로 만든 디저트인 게 순서를 틀리게 색감을 살려서 리멍주를 넣고 외국인 분한테 한식을 접대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요리 하나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분이 아니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에요. 이 요리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. 본인의 기준점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. 내가 맛있다는데. 내가 맛있다는데.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쪽을 젓갈을 가면 젓갈을 치워. 아니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. 그래서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. 은수 씨는 아무리 타인이 아 오빠 괜찮아 먹어봤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아니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나왔어. 먹지 마. 아니 맛있다잖아. 그분이 맛에 대한 평가가 되게 낮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맛있으니까 맛의 평가가 낮은 사람이 맛있다잖아. 근데 집에서도 그래요. 집에서도 뭘 막 해줘요. 전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. 오빠 너무 맛있다. 막 배고파서 맛있게 먹는데 이거 오늘 안 좋아. 이거 오늘 이상하게 냄새가 이상해. 이상하게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정도의 요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기억에 남기가 싫어요. 진짜 완벽주의인 것 같아. 그러네. 진짜 완전 차라리 심하다. 안 먹는 게 나아요. 자기만의 그게 너무나 확고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아니야. 다 이렇게 되는 거. 이렇게 보니까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을 하실 때 보면 우리 돈스파이크 씨가 이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다 챙겨야 되고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머릿속에 다 이렇게 넣어왔다가 밤에 이제 누워서 쫙 펼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면이 있으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돈스파이크 씨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약간 불도장을 찍는 분이세요. 그게 딱 한번 뇌에 들어오면 불도장처럼 찍히는 거야. 이렇게 딱 찍혀서 그게 잘 사라지지가 않고 그 자극도 다 뇌 어딘가에는 다 이렇게 내 파일이 돼 있는 거 파일링이 컴퓨터에 하드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들어가 있다가 어떨 때는 그곳이 탁 눌러져서 버튼이 눌러져서 탁 튀어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. 또 하나는 아까 왜 돈스파이크 씨는 좀 본인이 늘 뭐 행복하거나 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거에 언제나 많은 퍼센트는 자기 자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근데 하윤 씨는 타인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워낙 일도 그렇고 마음에 드세요? 뭐 더 하시고 싶은 데는 없으세요? 그리고 이제 그걸 늘 살펴야 되고 굉장히 두 분이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.